여기 박지원 선생의 비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에 안임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저 박지원 선생의 그 비가 있는 줄 안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또 안이 현감을 했다는 것도 극히 드뭅니다. 아주 저 여가요 안이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학교가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누가요? 여초. 아 여초 선생. 아, 예. 그다음에 광주 학생 영입도 기념작품 일중 여초 동생. 아, 얘는 박지원 선생. 아, 우리 신학의 대표고, 열하일기를 지었고, 양만정이니, 뭐, 많은 그 글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요 흰자는 거잖아요. 마을의 청년들이 들돌로 흰자는 오셨어요. 아, 늑수산 밑에서. 우리 그놈의 정자 밑에서. 네. 그, 정말, 그, 요, 저, 그, 요, 박지원 선생, 아, 여기 안이와 서부 경남 일원에 길이 역사적 기념물이 될 예남 박지원 선생의 사적비를 세운다. 이렇게 쫙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이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몇 년 넘습니까? 꽤 오래되죠. 그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그 경상남도 함양 아니면에 있는 그 박지원 오늘은 우리가 여기를 오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답사하다가 여기 아니면에 이거 있는데 한번 가볼라냐. 그래서 가보고 싶다 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방문했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것이 우리가 점심을 진주에서 아니 갈비탕을 먹고 아니 한번 가보고 싶냐 해서 했더니 이렇게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주 여기가 이제 멋있네. 여기서 뭔 거? 이거 차 몇 돌이네. 이것도 몇 돌? 저걸 뭐 가는 거예요? 뭐 가는 거? 아 여기 그 저 아니 초등학교 앞에 예, 나무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프랑스 60인데 참 이 정원을 잘 갖고 놨네. 예. 아니 초등학교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박지원 선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벼슬 자리를 하고 박지원 선생이 원래 과거를 안 보려고 했으나 과거를 하도 보라고 해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과연 박지원 선생이 무슨 글을 쓸 것인가 하니까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나와버린 그런 괴짜의 인물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체육관이 연암관입니다. 연암관. 아, 여기 푸른 꿈을 가지고 앞길을 열어가자. 이야. 체육관이 연암관으로 쓰는 것도 연암 박지원 선생을 생각해서 쓴 것 같습니다.